그럼 오늘 오후장에는 또 어떤 종목 주목해보면 좋을지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탁솔루션 이수희 전문가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대형주로도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전장에서는 어떤 섹터 주목이 됐나요? 일단 사료 곡물 섹터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좀 장기 우려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특히나 이제 곡물이나 이제 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추세인데 아무래도 이제 사료나 곡물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사료값 인상이 되면 빵가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개선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일 것으로 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이 2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가 맞물리게 되면은 재고율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가격은 뭐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은 2분기를 지나서도 계속적으로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수혜 종목군은 비료라든지 사료, 농기계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최근 사료 섹터의 경우에는 많게는 500% 이상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신규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상승폭이 적었던 농기계 관련 섹터 위주로 조정될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네,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간밤에 옥수수 선물 가격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곡물주의 계속되는 상승세 주목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오후장에는 어떤 종목 공략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장세인데 좀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투스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게임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게임업계가 대체적으로 이제 신작 출시가 좀 연기가 됨에 따라서 1분기 실적은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게임 라인업의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2분기부터는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대표적인 게임인 이 서머너즈 워가 최근에 업데이트 이후에 만 하루 만에 최고 기록인 또 매출 80억 원을 좀 돌파를 했고요. 또 북남미와 유럽을 비롯해서 이제 아시아 등 이런 전 지역에서도 매출 순위가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는 당연히 저조했던 실적을 끌어올려줄 만한 기대 요소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이제 최근에 미국 블록체인 게임 기업인 이제 엑스포플러스에도 투자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 현재 서비스 중인 NFT 수식 게임인 라모를 비롯해서 다양한 퍼블리싱 예정작과 또 자체 타이틀의 출시도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다변화에 주목을 하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1분기 부진에 따른 어떠한 주가 하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서 하반기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목표가는 14만 원 부근까지 충분히 좀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불안한 시장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짧게 9만 원 이하까지 보시면서 또 리스크 관리에도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컴투스에 대한 전략 확인해 봤는데요. 주력 분야인 이 서머너즈 워의 견조한 매출에 더해서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부분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